좋아요, 구독.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다섯 가지 관심주 뽑아주셨는데요. LS 머트리얼즈, KC코트렐, 보성 파워텍,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우리 기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미국과 유럽 시장만이 신고가 랠리 중이 아닌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이 장전 관심주. 오늘도 역시 5 오브 5, 역시 올킬을 달성했습니다. 다섯 개 종목이 모두 시가 대비 최대 3% 이상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더 놀라운 건요. 이 중에서 무려 세 종목이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모두 개장 전에 짚어주신 종목인데요. 먼저 우리 기술, 오늘 시가 대비 11% 이상의 급등이 나와줬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11%대 강한 슈팅 보여줬습니다. 또 KC코트렐은요, 시가 대비 29% 이상 폭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요즘 제가 장이 좋지 않아도 전혀 큰 걱정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관심주 다섯 가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종목을 아직도 안 들어오나요? 제가 이거 초반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0점 맞기 시작하면은 종목 엄청나게 오를 거라 말씀드렸어요. 아직이 0점이 안 맞은 것 같긴 한데 이제 거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아침 올려드려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다섯 종목 올려드려요. 오늘은 8시 54분경에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한 55분 왔다 갔다 올려드려요. 장 전 5분 전쯤에 올려드려요, 보통. 이렇게 다섯 개 올려드렸고 오늘 보신 분 104명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평균 방문하시는 분이 1,000명이 넘어요. 통계치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안 누르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눌러주신 분들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대응 안 하시고 자꾸 뭐 혼자서 주식하시고 제가 이거 왜 드려요? 편안하게 단타 치시라고 드리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던 거 아니에요? 이거요, 남들은 돈 받고 드려요. 한 달에 엄청 비싸게 받으면서 매일매일 종목 뿌리는 애들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걔들이 수익이 좋아요? 아니죠. 예. 보세요.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다섯 개. 예. 언제까지 줄지 모르겠지만. 네, 다섯 개.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은 KC코트렐부터 보죠. 오늘 KC코트렐 드렸고, 그 이슈 자체는 탄소 포칩 기술 수출 기대감이었습니다. 시가 때 좀 움직이지 않다가 쫙 치우가면서요. 시가 대비 시가가 0% 출발했거든요. 고가 29.5%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최고가 자리. 그래서 현재가에 매도하셔도 20% 이상 수익이신 그런 좀 상황입니다. 아침에 잠깐 밀리는 상황이었지만은 갑자기 말아 올려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종목마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종목 오늘 최고 수익률을 좀 기록한 종목으로서 네,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다만 이게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셔야죠. 무조건. 왜냐? 자, 보시면 여기 슬슬 시작합니다. 박스권 자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저도 여기서 올라치고 이 박스 자리 보고 대응한 거예요. 그렇죠? 공간이 열려있어 대응했던 거고 잘 성공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한선 엔지니어링도 볼게요. 이거는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 이슈로 해서 천연가스 부상이 되는데 그 고체 차단물 연료전지 있죠? SOFC. 요게 상당히 요즘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SOFC. 관련해서 두산 퓨어셀 급등 나오고 두산 급등 나오고 관련주들 연달아서 쫙쫙쫙 다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어제 좋은 모습 보이고 한 번은 더 갈 수 있겠다 판단을 했던 건데 이거는 왜 드렸냐? 자,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차트 보실 때 대응을 항상 제가 하는 것 중에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네,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 진짜 열받아서 화를 냈는데 상담하신 분께서 차트 21선조차 모르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방송 중에 제가 막 뛰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 하냐, 주식을. 보시면요.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요. 반등이 나오잖아요. 전에 어떤 차트의 역사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차트가 정말 중요한 게 왜냐면 차트의 이 그림 하나하나 음봉과 양봉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하게 음봉과 양봉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꿈과 희망, 고뇌를 갖고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수천 명에서.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차트의 구조상의 흐름과 심리적인 저항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티스트는 저는 아니고 저는 기업 방문 전문가로서 기업 방문하면서 종목을 찾아내지만 그래도 차트는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행되는 건 아니에요. 꼭 우선시한 건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꼭 보셔야 돼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시장은요. K위 스윙, K위 스윙이라고 단타 스윙 매매를 정말 많이 하는 시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많이 할 거예요. 네,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요. 더더욱 차트가 더 중요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보시면 구간대에서 열려 있잖아요. 위에가요. 위로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위로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판단을 한 거고 대응한 거고 많이 안 노려요. 한 3% 정도 수익 나면은 먹고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족방 분들에게 얘기 드리는 것은 다섯 종목 다 살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한 종, 두 종목씩 찍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찝어드려요. 아, 다섯 개 중에서 요거는 오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찝어드리거든요. 그 종목들 먹고 나오고. 많이 안 먹어요.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잘 보셔라. 짧게 말씀드렸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자면은 LS버트. 네. 요거는 사실 텐베거 메이킹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 편입하긴 했지만 일전에 여기 근처에서 제가 드렸고 수익이 이렇게 난 오늘 장중에 4.9% 3% 이상 수익이 좀 났어요. 근데 오늘 저희 가족방 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요거는 갑니다라고 찝어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라방에서 대응하면서 따라하신 가족분들은 가뿐하게 3% 이상 먹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찍어드리니까 좋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찌됐든 이런 상황인데 LS워트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된 게 뭐였냐면은 잘 아시죠? 네, SOFC 관련해서 연료전지 이슈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갔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또 움직임이 좀 나아졌는데요. 네, 정부 주도 SMR 사업 이슈가 좀 터져주면 주가가 좀 간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술도 차트 크게 돌려볼게요. 자, 끝 펼쳐볼게요. 자, 제가 주목했던 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라인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 보이네 두껍게 하나 그어볼게요. 하나 더. 자, 요거 기준인데요. 잘 보시면 왜 이걸 노렸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500원대 있었으면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차트 보시면요,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갭이 이렇게 이 공간 자체가 열려 있잖아요. 물려이신 분들은 어디서 정리하려고 할까요? 여기 2,500원짜리 요 꼭지 자리 있죠? 이 자리까지 기다린다고요. 네. 우리는 뭐 노리면 돼요? 요 2,500원까지 라인 보고서 요 공간에 대해서 한 3% 이상 수익이 날 것만 생각하고 덤비면 되는 거예요. 그거 노린 거예요. 많이 안 노렸어요.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이슈가 있었고 터져주면서 주가가 시가 대비해서 튀어 올라가면서 오늘 장중 고가 2,545원짜리. 이게 그걸 보셔야 됩니다. 뭘 보시면 짧게 팁을 드리자면 사람들은 주식을 하실 때 우리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심리의 저항선이 어디에 있냐면 만 원, 500원, 예를 들면 천 원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져 있어요. 많이들 그 자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 하면 단타를 잘 치는 사람들은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심리를 이용해서 아침에 종목들을 드리는 종목도 꽤나 많아요.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남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거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것만 이용 잘 하시는 게 진짜 단타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기술도 드렸고 수익이 좀 잘 났어요. 지금 팔아도 좋은 수익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을 매일매일 드립니다. 시장이 열리는 한 매일 드립니다. 제가 출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5분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3,000명이 넘었어요. 거의 3,200명 됐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이벤트 할 거예요. 선물 이벤트 보따리 팍 풀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미리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시면서 수익도 내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 끝까지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